얘들아 빨리 조아려. 말도 안 되는 꽁트로 시작을 해봤는데 저는 요새도 가끔 귀신 좀 보이고 그러기는 한데. 아 진짜요? 네네네. 아 그러면 이분들 노래를 꼭 들어야 됩니다. 어허허. 장준웅의 이게 될까 멜론 스테이션 31번째 게스트 드림캐쳐를 소개합니다. 드림캐쳐 한번 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델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델님들 둘 셋! 레꿈바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저희는 이제 앉아서 한번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빠! 아 오빠! 네! 드림캐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근데 아쉽게도 모든 멤버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유현 씨가 안 오시고 드림캐쳐 여섯 분만 자리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현 씨 목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 이게 될까 시그니처 인사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범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델님들. 저는 AB6IX 전웅 웅디입니다. 꽁디, 꽁디. 네, 안녕하세요, 델님들. 저는 골든차일드 장준준입니다. 꽁준디, 꽁준디.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캐쳐 카리스마 토끼 리더 지우입니다. 꽁지유, 꽁지유.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다미입니다. 꽁다미, 꽁다미.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수아입니다. 꽁수아, 꽁수아.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한동입니다. 꽁한동, 꽁한동.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식리입니다. 꽁식리, 꽁식리.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막내 가연입니다. 꽁가연, 꽁가연. 좋아, 좋아, 좋습니다. 아까 봤는데 이렇게 쪽 하고 내 꿈꿔 이렇게 인사가 굉장히 독특하신데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내 꿈꿔. 내 꿈꿔. 고개는 왜 빠지시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드림캐쳐 분들 하면은 또 지독한 컨셉 사람 벅차게 하는 사람 벅차게 하는 내가 벅치게 나가요. 너무 좋아서 벅치게 하는. 맞습니다. 드림캐쳐 선배님들께서 소위 말해 덕후들 심장 울리는 컨셉 맛집으로 되게 유명하신데 오늘은 이런 드림캐쳐의 맛잘알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름하여 컨셉 맛집 드림캐쳐.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무대 맛집인데요. 솔직히 나 케이팝 잘알이다 하시는 분들은 드림캐쳐 분들의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또 드림캐쳐 선배님들께서 무대 장인, 무대 맛집으로 또 유명하신데 맞아요. 칼군무, 그리고 빡센 안무가 눈을 싹 사로잡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드림캐쳐 선배님들 무대를 엄청, 노래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오드아이도 좋아했고요. 스크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덕후 저격 안무들을 좀 뽑아왔는데 한번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네. 자 우선 첫 번째인데 UNI에서 나왔던 지팡이 안무인데 UNI 지팡이 뭐야? 나 진짜 아니다.
완전 마술쇼예요, 진짜로. 네, 마술쇼인데 이런 안무 있으면 근데 조금 막 무대에서 실수할까봐 좀 조마조마하지 않나요? 많이 했어요, 실수를 그래서. 아, 그래요? 실수도 많이 하셨구나. 근데 이런 건 그러면 어디 이렇게 막 이은결 아카데미 그런 데 가서 배워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 진짜 배워보세요? 아니에요. 아니, 원래는 그냥 이거를 피는 것만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고 네. 혼자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완전 이은결이시네 진짜. 케이팝 이은결. 네. 그리고 다음 안무도 만만치 않습니다. 왓에서는 북청 사전후름보다 대단한 기차 소리를 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머리가. 이때 제일 뒤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저요. 지유가 정말 제일 많았어요. 보여드릴까요? 네네네네. 솔직히 가연 씨, 본인 파트 시안 보고 아 이건 내가 찢었다. 이건 내가 찢어버린다, 무대 찢어버린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아 처음에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못했는데 첫 방 딱 나가고 나서 난리가. 아 이거는 이 스크림은 나다. 이거는 나다. 이 느낌 봤죠. 드림캐쳐 무대는 엄청 다크 그리고 웅장 막 이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들 엄청 밝고 잘 웃으시는 것 같은데. 크한 컨셉 때문에 잘 웃지는 또 못할 것 같은데 무대에서 요즘 그게 좀 답답하진 않나요? 무대에서? 아 무대에서요? 네. 딱히. 근데 약간 이렇게 조금 음악 방송 이외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다들 밝아 보이시고. 잘 너무 밝으셔가지고. 딱 그 나이 때 이렇게. 미치아 가동. 우리 까르르 정말. 무서웠어요. 아 너무 웃기다. 바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벅차오르는 감성 맛집인데요. 자 드림캐쳐가 벅차오르는 K-POP 애니메이션 오프닝 감성 플레이리스트에 단골로 등장을 하신다고 해요. 뭐가 나 K-POP 플레이리스트를 좀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썸네일인데 맞아요. 이 분야 곡들로는 이제 세븐틴 선배님의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여자친구 선배님의 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선배님들의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게 드림캐쳐 선배님들의 곡이래요. 그치. 드림캐쳐 사랑의 내 유일한 사랑, 지독한 컨셉돌. 솔직히 이 분야 갑은 드림캐쳐인데 특히 데자부가 뭔가 몰락한 왕녀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 데자부도 짧게 한 소절 가능할까요? 그럼요. 빛을 잃은 너의 두 눈동자여 지난 모든 기억들을 지워줘. 진짜 미쳤어. 아주 이거 너무 예쁘죠? 저희 메이버컬이에요. 너무 잘하죠. 사원의 구슬 찾으러 갈 뻔했어. 앉아 할 뻔했어. 그러니까요. 드림캐쳐 선배님들은 본인 곡들 중에서 주로 어떤 곡들이 벅차오르는 K-POP 플레이리스트에 꼽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자부 나라. 그러면 저희가 혹시 그 곡들을 짧게 요청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도 넌 다시 또 제자리였다고. 거울 속 너의 모습이 일그러지는 미스터리. Falling 해가 저물면 문을 열어둬 모든 빛이 사라진 밤. 나나나나 Please I don't want to scream. Double eyes come 눈을 뜬다 눈을 뜬다. We'll be right back.
바로 워너비. 시간을 달리는 소녀 빙의해가지고 키비도 남아요. 근데 멤버들 분들 중에 애니를 가장 좋아하는 성덕은 누구신지 좀 궁금한데 애니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투니버스가 흐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달빛 천사를 되게 좋아해요. 외로운 사람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네네. 그냥 저희끼리 한번 소싯적 투니버스 토크토크 한번 가볼까요? 아, 맞아요. 네. 자, 어떤 거 좋아하셨어요, 지유 씨는? 저는 짱구랑 네? 아빠, 엄마. 아~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또 다른 거 또 누구 좋아하셨어요? 저는 원피스 좋아해요. 뒷마음을 보여줘. 아, 저는 뭐 디지몬도 봤고 네. 혹시 다다다 보신 분도 있어요? 아~ 그래! 동년배네요. 아~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굿즈 맛집입니다. 아~ 또 우리 드림캐쳐 분들의 공식 응원분과 망토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어요. 네. 확실히 진짜 가수만큼이나 굿즈도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망토랑 지팡이가. 네, 네. 맞아요. 저희가 또 이게 준비를 했죠. 드림캐쳐 분들이 네. 그러면 제가 일단 먼저 응원곡 네. 먼저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썸녀들. 자, 자, 따다다다다. 난 신생이 들어왔어요. 자, 오픈도 좋아해보게요. 오, 나 뜨겁어, 나. 애써? 어? 고급져! 저 이렇게 고급져! 백화점 가서도 못 봐요, 여러분. 이 고급진 이 세트. 보시나요? 예뻐요, 예뻐요. 자, 이걸 연장을 하면 얼마나 길어지게? 아, 보통 응원봉의 이런 크기를 하면은 그쵸. 이 정도 사이즈를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1단계 먼저 장착을 해봅니다. 네. 뜨든. 일단 너무 길어. 일단 너무 길어. 이미 길어.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감겼어요. 이게 또 여러분 더 길고 싶다, 내 키만큼 쌓고 싶다 그러면 하나 아니죠? 그래서 무한장, 무한장, 무한 연장 가능한 여한녀. 근데 또 여기 케이스 되게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냥 봉이에요. 보석 같아요. 반지 그거. 저희는 이게 무슨 일이야? 야, 길이가 너 거랑 우리 거 합쳐도 안 돼. 야, 합쳐도 안 돼. 나중에 칠순 잔치 같은 거 이제 하시면 이제 팬분들도 안돼. 언니들. 와, 디너쇼까지 끄떡 없겠어요. 진짜. 로봇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 우선 퀄리티가 아주 좋게 뽑혔어요. 난리가 났죠. 이렇게 하면 판타지 뚝딱. 그리고 이 모자에 이러 다니시면 됩니다. 조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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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려. 얘들아 빨리 조아려. 귀여워. 그러니까요, 진짜로. 사실.
사실 이 모든 맛집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근본에 거대한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난 비카우즈 앨범으로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막을 내려서 이번엔 또 어떤 새로운 세계관일지 팬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말 나온 김에 이번 신곡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 이번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도 또 다른 3부작인가요? 네. 이번에 저희 드림캐쳐가 정규 2집으로 돌아왔는데 정규 1집 때는 동희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정말 완전체로 드디어. 함께한 정규 앨범이에요. 주제는 아포칼립스 세이버스인데요. 아포칼립스 세이버스. 세이버스. 저희가 환경 오염을 주제로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오하긴 해요. 아포칼립스 세이버스. 바로 신곡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진짜 드림캐쳐가 드림캐쳐였다. 그런 느낌입니다. 아, 영화. 아, 맞아. 영화 OST. 전쟁 나가기 전에 이게 뭐야. 이러는 느낌. 전쟁 나갈 때 이러고 나가요? 이렇게. 몰라, 안 나와서. 노래 다른 부분도 여기서 좀 맛보기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노래 킬링 파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네. 다른 부분을 제가 네. 둘, 시작. 구. Say my home in the jungle. Say my home in the polar. 지켜낸 나의 매서. Please someone fight for us. 오! 아침에 출근길 때 직장 가면서 들으면 뭔가 비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내가 닦으신다. 오늘 내가 닦으신다. 네. 아, 근데 또 드림캐쳐 하면 똘깃한 랩이 진짜 킬링 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대로 왜? 에이. 진심 비운 껍데기 뿐인가 왜? 아니, 아감이 있으시다. 소울이 완전 진짜 본토 보세요. 본토 어디부터? 어느 동네 출신이세요? 은평구요. 은평구. 그 동네 잘해. 스위스도 그쪽 출신이고. 아, 그래요? 은평구가 랩을 잘합니다. 자, 또 마지막이죠? 네, 신곡 하이라이트 댄스 킬링 파트도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드림캐쳐 선배님들과 컨셉 맛집 드림캐쳐로 토크를 진행해 봤는데 이게 될까 멜론 스테이션에 방문해 주신 소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방송하면서 얼굴이 잘 빨개지는 타입이 아닌데 네.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니까요. 너무 빨갛네요. 술 드신 줄 알았어. 한 잔 벌치는 줄 알았어. 지금도 빨개지셨어. 진짜 빨개지셨어. 일단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친구들이랑 수다 떨러 온 것 같아요. 아, 구찐 아니세요? 맞아요. 친구들. 재밌었다 짜식. 오늘 등장부터 침 이렇게 흘려주시고 약간 쏘리 너무 좋았고 케미가 진짜 장난이 아니신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네, 저는 너무 쉴 틈 없이 너무 웃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제 각도에서 네. 봤을 때는 너무 아 그렇겠구나. 아, 저기서 보면은 너무 거북목이었겠다. 오늘 거북이었어. 오늘 진짜 너무 즐겁게 재밌게 놀다 갔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고 또 불러주세요. 아, 또 나와주세요. 제가 막 촬영을 하면서 기가 많이 빨리는 편이 아닌데 네. 굉장히 좀 힘들어요. 너무 웃어서 빨리 가서 쉬어야 돼. 항상 다 기가 빨리셔서 나가세요. 네. 제가 옆에 앉아있는데 오늘 이 찻소리만 몇 번 들었는데 무릎이 아마 지금 생발하시고 뭐 무릎 찻소리가 엄청 많이 들렸거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드림캐쳐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활동도 승승장구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캐쳐 대박 기원!
간다. 원, 투, 시작. 하나, 둘, 셋, 넷, 짠.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거야?